쪽으로 향합니다. 간판 없는 집인데 이 집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세요? 간판이 없어요? 어딘데요?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어디가죠? 찾아보러 올라가는 거예요. 찾아보러 올라가. 그럼 어디예요? 내려오시라고요. 아, 이겁니다. 이게 촉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. 이 집에는 간판이 안 보이는데요. 종로구 통일동. 통일동? 서촌이구나. 김동댕입니다. 간판 없는 파스타 맛집에선 다양한 식재료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. 전부 이태리 식재료들을 이렇게 재료 넣고 판매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집에 와서 이런 음식을 먹고는 오늘 먹은 파스타의 재료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거. 좀 친절하다는 느낌이죠. 여기 건물이 얼마나 된 건물이래요? 아, 근데 이거 완전히 1960년대 아주 고급 건물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. 메뉴판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검증단. 왜 이걸 안 적어놓나요? 바깥에 간판이 없나요? 우리가 못 본 건가요? 원래는 간판이 있긴 있었어요. 아무것도 안 써져 있었어요. 철거를 하고 이제는 달기가 간판 없는 집을 이렇게 달리셔가지고.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찾아오기 시기가 조금 어려워.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? 생면 파스타. 대표 메뉴인 바질 크림 소스 파스타를 주문. 이어 다른 메뉴도 주문을 해봤는데요. 버섯 스프 칼이 네 개씩 만든다고 유튜브에서 봤거든요. 근데 왜 4인분만 딱? 신선하게 통째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루 지나면 아무래도 음식이 맛이 없어요. 먹을 수 있어요 지금? 네, 지금 준비돼 있어요. 그럼 드시면 끝나겠네요.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? 느낌이 너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식당. 좀 자유롭고 좀 왠지 창의력 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는 식당이에요. 먼저 한정 판매한다는 버섯 수프가 나왔습니다. 버섯의 진한 향이 느껴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. 수프를 오늘까지 끓여주니까 향이 너무 좋다. 어떤 버섯을 사용했어요? 버섯이 지금 총 네 가지. 예. 양파, 새송이, 포르치니. 포르치니가 없어요. 어머, 농도는 굉장히 진해요. 버섯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증거예요.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버섯 스프. 과연 그 맛이? 좋다. 좋아. 트러플 오일을 뿌려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무리가 좋아요. 그리고 입안에 넣었을 때 이런 묵직하게 오는 이 감각도 참 좋고 나무를 떡써요. 이 한 스푼이 정말 입안에 확 퍼지면서 뭔가 딱 들어차는 느낌. 보양식 같으니까 느낌이고요. 이어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는데요. 이야, 굉장히 넓은 면이다. 오, 진짜 넓네요. 어머. 약간 수제비와 칼국수를 섞은 것 같은. 맞아. 네. 칼제비. 거, 예. 칼제비. 면의 두께가 약간 두꺼워요.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어요. 그 차이가 있고. 그러다 보니까 따로 노는 느낌 있잖아요. 이게 바질 페스토는 잣향과 바질과 올리브 오일과 마늘향도 은은하게 나오면서 소금간도 된 굉장히 매력적인 페스토거든요. 바질 페스토 향이 너무 부족해서 향도 살지 않고 그리고 새우는 그렇게 물이 좋지 않아요. 상태가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오히려 떼버리고 몸통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식감을 살릴 수 있고. 스킬이 느껴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가정식 그런 느낌이에요. 조금 부족한 바질 소스와 두꺼운 생면이 아쉬웠다는